야, 야, 오, 야, 종주다, 종주다, 종주다. 아이, 쌤 안 왔다. 마, 오늘 좀 친하게 지내잔다, 친구가. 야, 친하게 지내라, 니들. 월세 갔다, 쟁쟁 안 가자. 아, 보니까. 야, 준비됐나? 준비됐지? 조용, 아이고. 조용. 와. 조용. 네, 안녕하십니까. 반장, 음식반장팀. 조용, 윤진 또 언제 못 했대. 두 번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끝나고 청소하세요. 청소부로 시작하겠다. 어, 뱀 씨. 네. 임시반장 김 대표. 자, RM. 예. 진. 으악! 으악! 조용, 조용. 생각해부터 이렇게 시끄러워서요. 제이홉, 제이홉. 점수를 받아야지, 선생님. 지민. 예. 비. 2번. 비. 정국. 예. 정국. 예. 정국이 안 왔어? 정국이 맞습니다, 쌤. 저기 졸고 있는 애. 첫 수업이니까.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와, 민씨야, 민씨. 와, 민달팽이야, 뭐야? 민달팽인가? 민달팽이다. 민머리. 민슈가? 민슈가? 이름이 민슈가. 와, 민슈가래. 외국에서 왔네. 선생님 이름은 민슈가다. 선생님 영어 해주세요. 선생님 혹시 저 랩 대회에서 선생님 올림머리로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8년 전쯤인가? 아, 처음 듣는데. 아닌가요? 어, 되게 닮았던데. 아닙니다. 자,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더 없죠? 오늘 뭐 배우나요, 선생님? 아, 오늘 수업은 4교시로 진행될 겁니다. 4교시요? 네. 아, 너무 길어.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그럼 나눠보는 게임을 할 건데요. 특별한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무슨 게임이죠? 가위바위보. 와, 진짜 재밌네요. 같은 것을 낸 멤버끼리 한 조가 됩니다. 오! 아, 또 이렇게 막 우리 학교 생활 때 뭐 조 이렇게 나누게 했을 때 학생은 금식이를 적어요. 선생님, 아버지 시기 훔쳐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의 위치 선생님. 자, 아무튼 머리 위로 붙여서 Put your hands up! 간단히 묵지로 합시다, 묵지로. 묵지 좋지? 묵지로 팀을 나눠보도록 하자. 하나, 둘, 셋! 하! 4대2야. 다시 하자. 어차피 뭐 이거 이렇게 된 거, 앉아있는 것도 뭐 앉아있으니까 2조 대 2조로 갑시다. 아, 선생님 찬성입니다. 오, 되게 깔끔한데요, 선생님? 저 이호비랑 같이 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호비랑 같이 팀하고 싶어요. 이호비요? 너 성이 제시야? 나 성 제시인데? 이오비. 아무튼 좋은 나눠줬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좋아, 나눠줬어. 아, 선생님 무슨... 아, 진짜 쌤이... 쌤이... 날로 먹네.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묵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셋! 어! 우와! 어, 나눠줬네. 우와, 일로와. 나눠줬어. 나왔어. 야, 이거 약간 김영재. 어? 김씨야? 김영재 납쳤네. 아, 어쩔 수가 없네. 정국아, 반가워. 야, 뒤에서 3등이다. 아, 엄마, 우리 팀은 왕씨 1족이야. 광상김씨. 광상김씨. 난 강릉김씨인데. 자,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해보도록 하자. 야, 정국아, 너 뭐 하고 싶어? 전정국이요. 팀 전정국. 네, 팀 전정국이요. 팀 김석진. 아, 김영재 하죠. 또? 팀 김석진 하면 김석진 팀 네 번째야. 그럼 김석진 팀 하자. 김석진. 에? 김석진 팀 하자. 전정국 팀 대 김석진 팀. 김석진 팀은 이제까지 무패의 기록 아닌가? 무패죠. 아, 그렇죠. 패 많이 했던 걸로. 아니야, 무패야. 패했었네. 아니야. 자, 저 이름을 정했으면 안타깝게도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도요? 선생님 바로 깍두기인가요? 뭐 그런 셈이죠, 곽둥이니까. 야, 너희가 가져가. 아니야, 곱둥이 가져가. 곱둥이? 너무한 거 아니야? 곱둥이가 뭐야? 야, 곱둥이야. 우리가 곱둥이야, 선생님이 곱둥이야. 저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정국 팀에 가고 싶네요. 저 뺑아리랑 한다고요? 선생님,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다. 아, 나 전정국 팀으로 갔으면 좋겠네. 선생님, 우리도 원해요. 과연 팀은? 아, 뭐야, 아 모르는 거야? 마지막 벌칙만 같이 바꿨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오케이. 아, 우리 근데 왜 선생님한테도 말 놓지?
날 놓지 마라. 아버지 뭐 하시노?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아. 이제 벌칙을 정해야 하는데. 벌칙? 벌칙? 여기 벌칙 룰렛 있어. 벌칙에 승마가 있어. 등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칸이 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내가 쓰도록 하겠다. 우리 하루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어때? 그거 어떻게 찍을 거야? 그럼 내가 안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해? 이 무서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그래. 아 뭐하지? 아이스크림 쏘기. 전 스텝 분들한테. 전 스텝 아이스크림 쏘기.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어, 너 좀 사나 보다? 오 부장가 보다. 야, 봐봐 반지 세 개나 껴 소도 같은 걸로. 나 스파케이래? 와, 너희들 다 잘 사나 보다. 자, 전스텝 아이스크림. 어, 좋아. 오케이, 아, 좋지, 아이스크림. 자, 그럼 뭐 하지? 아. 전스텝 1출. 어, 이 스텝 그대로. 여기 있는 스텝 그대로 1출 보러 가자. 잠깐,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얘들아. 공항 패션 코트 입고 갈게. 와, 이 더위에? 지금은 추워. 공항이니까 우리 BT21 그 목베개 끼고 가는 거 어때? 목베개 하나. 귀엽잖아, 귀엽고 좋잖아. 그 걸린 사람 캐릭터. 그럼 걸린 사람 팀 캐릭터구나. 팀. 그렇지. 뭐 하나 하나 뭐 할래? 각자 고향 갔다 오게 하자. 어 벌칙이 아니야. 예? 아 부산. 아 그러네. 부산이로. 각자 고향 갔다 오기 좋다. 좋다. 저기 광주 있네 광주. 호소가 적당해. 왜 그래? BT 탈 쓰고 공항 가자. 아니 공항 BT21 목베개와 공항 탈을 같이 써놓고 이거는 출발할 때 말고 중간에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 그래도 괜찮네. 그럼 BT21 탈 쓰기. 벌칙이 정해졌으니 1교시로 가도록 하겠다. 1교시 단장 선서. 오. 하나 맞아. 자, 1교시는 반장 선거 시간입니다. 혹시 너희들 반장 해본 적 있어? 반장 어떻게 뽑는데요? 나 전교 총무야. 진짜로? 언제? 초등학교 때? 총무야? 응, 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전교 총무야. 반장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나와서 반장 출마를 해야 되니 네. 자유롭게 나와서 칠판의 순서대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어필을 하면 됩니다. 아, 또 방장 선거할 때 또 그 멘트를 또 해야죠.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모른다 그러더라고. 이 칠판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칠판이 없어. 요즘에는 빔프로젝트로 써서 하나? 안 지운다고 자동으로 지워. 아, 잠깐만 슝 말고 슝 맞아. 아, 진짜로? 오, 요즘 좋아졌더라, 야. 저희는 벽에 두드리고 그래 여기 내 꽂고 이렇게 아 잘 했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죠. 창문 열려놓고 이것도 하고 막 다 들어오고.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름을 적고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명씩 나와주세요. 오케이 누구부터 할까? 난 RM이를 추천합니다 선생님. 나도 RM이 추천. RM부터 가보자. RM이가 옛날에 반장이었어. 얘가 제일 유력하잖아. 왜 내가 반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야 그건 그 아니야. 학교 안 다녔니? 분필. 야, 쟤 좀 이상해. 쟤 하면 안 될 것 같아, 반장. 요즘은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보네. 야, 근데 쟤 전교 1등 했었던 적 있대. 집에서 1등 했나 봐. 어떻게 1등 했을까, 제가? 1번! 입. 어, 이름 RM 아니야? M. 와, RM이. 자, 어필해 주시죠. 한번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자. 안녕, 나는... 어, 되게 떨린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안녕, 나는 RM이야. 나는 일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5살이야. 오. 내가 반장에 대한 이유. 자,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좀 식상해, 솔직히 내가 반장을 하는 건. 그러나 내가 반장을 하면 우리 반이 망하진 않을 거야. 오. 그리고 햄버거를 사줄게. 오! 아, 이런 거 했어. 맞아, 이런 거 했어. 근데 햄버거 사주면 끝났지. 운동회, 수련회, 수학여행, 햄버거, 피자, 치킨. 우와. 원하는 대로 가자. 한번 이렇게 팔 한 번만 걷어줄래? 걷어? 어, 이쪽도. 그래야 더 믿음 있어 보여. 야, 너 되게 있어 보인다. 어, 쓰댕이야. 자, 뭐 사실 그 밖에 이유는 없어.
아니야, 원래 반장 되려면 춤 한번 춰야 돼. 따라라라라에 맞춰서. 아, 종소리에 맞춰서 춤추기. 괜찮은데. 얼마나 비트를 잘 맞추는가도 굉장히 반장 요소의 큰 가산점이 되거든. 알았어. 자, 춤 되지 뭐. 뒤에다. 춤을 잘 추네. 들어가도록 해. 다음은 누가 나갈 거야? 그래도 제일 복학생인 우리 석진이. 저도 진이를 추천합니다. 진이 한번 추천해보자. 저도 진이요. 진아 나가봐. 그래. 뒤에 나와서.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제가 반정 되면 우리 반 큰일 난다. 이 분필은 왜 부러져 있는 거야? 쓰기 불편해서 내가 부러뜨려놨어. 나도 이름표가 있구나. 다 있어. 진, 쪽본가 봐? 일단 이름이 되게 뭔가 바른 이름이다. 좋지. 왜냐면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거든. 오. 일단 나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나는 한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어. 오. 너희들이 게임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몇 억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인기 많았지. 야, 쟤 짱이다, 야. 새롭게 보인다. 어떤 금액을 원하든지 상상 이상으로 받을 거야. 이거 강력한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를 뽑아주길 바래. 아, 쟤 괜찮다. 야, 음악 주세요. 에? 자, 자기 어필 시간입니다. 뮤직 스타트. 아, 야. 아, 여기서 반감이 되는데. 게임까지 좋아하는데. 아. 들어와. 잘했어. 미안하다. 난 3억만 땡겨주길 바래. 다음 재영 나. 선생님이 직접 지명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마음에.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발라 보여. 발라 보인다고요? 요, 3. 다들 이름이 왜 이렇게 커? 어디 제이십니까? 저 광주 제이입니다. 광주! 안녕 얘들아. 제이 이홉이야? 제이 이홉이야 나는. 네 글자구나. 제이 이홉, 제이 이홉. 약간 잘못 썼지? 잘못 쓴 것 같아. 안녕 나는 제이 이홉이고 얘들아 내가 반장이 된다면 참고로 우리 중학생 1학년이다. 확신할 수 있어. 우리 반은 최고의 반이 될 거야. 어떻게? 아주 춤을 잘 출 거야. 오. 자, 음악 주세요. 바로 그 끝이야. 알죠? 완벽하다. 완벽해. 마지막. 와, 강력한. 강력한 반장 후보 나왔네. 질문 있어, 제2호바. 뭐야? 널 따라 7년 동안 같이 따라간 친구들인데 왜 아직 춤이? 왜 아직 춤이? 춤이? 안녕. 춤을 잘 춘다며? 나 곧 있으면 10년 차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참. 9년 차야. 반가워. 우리 10년 차야, 조임. 난 9년 차. 그다음 정국 나와. 나왔다, 우리 학교 간판이다. 뭐야, 글씨 봐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완전 멋있어. 목소리 깐 거 봐. 제 이름 전정국이고요. 반여행 관심 없습니다. 반여행 관심 없습니다. 어이야, 완전 매력 있어. 뽑아야 돼. 전정국 나라를 세워라. 자, 다음 김태형 나와. 왜 나를 마지막에 시키는 거야? 부담스럽게. 우와 한자도 쓸 줄 알아. 와, 똑똑한가 봐. 안녕, 나는 새 김에 클 새 형통할 형이야. 오. 이제 모든 일이 막힘없이 크게 잘 된다는 뜻이야. 오. 너가 반장이 된다면 뭘 해줄 거야? 말한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줄게. 우와. 키도 커? 키도 커? 키는 가능해? 가능해? 그거는 유전자야, 미안해. 네가 이랬으면 어떡하냐, 거기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더욱 크게,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거야. 야, 쟤 멋있다. 쟤 야마차다. 완전 멋있다. 말 잘한다. 그러게.
난 선생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 내 인생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 그럼 어필해 춤. 뮤직. 돌을 쓰도록. 민망함 누구 몫이야 이거? 민망함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오, 야 꼭지점 댄스야. 오. 오. 야 마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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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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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후보 6번 박지민. 부산의 아들. 와. 전화가 와서 고생이 많다. 한자로 써줘 지민이도. 나 한자로 쓸 수 있지. 나 봐라. 우와. 우와. 반장에 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죠. 네, 여러분, 지민입니다. 오, 제일 정상인 같아. 반장 선거할 때 답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폭력 없는 우리 반. 피스다, 피스, 평화다. 오, 멋있다. 야, 그리고 제가 반장 되면 인기 좀 있을 것 같아, 우리 반. 오, 맞아. 야, 그 매력 있지 않냐? 야, 그 매력 있지 않냐? 지민 군이 매력 있나? 매력 있는 우리 반, 공부 잘하는 우리 반, 너희들의 일꾼이 되어 내가 노력할게. 뮤직 큐. 야, 쟤 무용했대. 그리고 그럼 무용을 보여줄 건가 혹시? 나 혹시? 어? 어,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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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오비가 반응을 되게 잘한다. 우와! 에르메스 민망하잖아. 우와! 반장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 어마어마한 혜택. 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막 벌칙 걸려도 면제시켜줘 그런 거 아니야? 다 자기 뽑으면 진짜. 어마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 정말 어마어마한 벌칙이다. 벌칙이라고요? 아, 벌칙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뭔가 벌칙인 것 같아. 어마어마한 혜택이야. 벌칙. 아, 누구 뽑아야 되지? 정말 너네 전부 다 자기 이름 찍지 마라. 아니 설마. 아, 누구 이 친구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멋있는 사람한테 투표할게. 나는 그러면 좀 약해 보이는 애한테 투표할게. 나는 일꾼한테 투표할 거야. 난 나한테 할 거야. 아, 그런 친구 있었지. 나는 힘에 약해. 힘센 놈으로 할래.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얘들아, 돈에 약한 애는 없어. 야, 나 뽑았나? 네, 선생님. 자, 그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명씩 걷도록 하겠다. 누구 뽑지?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 접으세요, 두 번. 안 보이게. 여러분들의 한 표가 아름다운 반을 만들 거라고 생각된다. 이건 안 봐도 너잖아. 어, 그랬네. 아이고. 투표가 끝났고 개표를 하겠다. 아, 떨려. 선생님, 제가 한 표 한 표 칠판에 적겠습니다. 발을 정자. 어, 너 석이야? 어, 넌 석이야. 나 사기야. 자, 첫 번째 표. 지민. 우와! 폭력 없는 세상. 와, 지가 뽑은 거다. 잠시만, 내가 한번 볼게. 어, 내가 뽑은 거야. 지민. 두 번째, 이게 참고로 제일 없고다. 정국. 와. 오! 힘! 정국아, 난 너만 믿을게. 세 번째, 제이홉. 오! 오! 제이홉. 저? 이거. 자, 네 번째. 또 있어. 정국. 자, 다섯 번째. 정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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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국구야. 이러면 거의 확정 아니야? 다음, 마지막 표. 설마. 정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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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아. 소름! 소가 계단에 올라가면 소름! 재미없어, 조용히 해. 저기 다 터졌어. 아이, 저기 다 터졌다니까? 조용히 해, 재미없어. 야, 제이홉 뽑은 사람 누구야? 정국이잖아, 딱 봐도. 정국이야? 반장 선거
결과 반장은 전정구. 박수! 와! 한번 앞으로 와서 감사 인사 한번 해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오, 야, 멋있어. 야, 감사 인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두 마디만 더 해. 또 시키는 건 또 잘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반장은 전정국이 됐고 2교시로 넘어간다. Let's go! 좋아하네. 음악 특성화 학교인 만큼 아, 우리 학교가 음악 특성화 학교였군요, 선생님. 랩 특기생, 노래 특기생. 우리 음악 특성화 학교였어, 몰랐어? 야, 이제 알았어. 야, 엄마가 오래 좋아하는데. 난 랩했어. 난 성악이야. 자, 2교시! 2교시! 음악 시간이다.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와! 야, 뭘 배울까, 음악 시간은? 연주할 악기는 핸드벨이다. 핸드백? 핸드벨.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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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벨. 연습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야, 내 핸드백이 뭐야? 핸드벨이야, 핸드벨. 아, 핸드벨. 아, 아 핸드벨 이거 띠링띠링. 할리갈리 할리갈리. 근데 이거 박자 맞추기 되게 힘들 텐데. 어? 우와. 아, 음이 다르네. 아, 음이 달라. 자, 도, 네. 도, 도. 도, 레. 네. 어, 아, 이거 큰 거구나. 야, 그, 얘, 얘 음악도 잘해. 얘 노래 진짜 잘 부르는데. 나도 할 줄은 알아. 나 랩하는 애 아니야. 아, 그 맞아. 나 노래하는 애야. 몰랐지? 어, 어. 아니, C, 아니. C, D, E, F, G, A, B 이렇게 하자. 이게 맨 마지막 부. 야, 우리 전정국 팀 잘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반장도 있고 팀도 전정국이고 리더잖아 지금. 자, 하나씩 가져가도록 해. 자, 자, 오케이. 젓가락 행진곡이다. 우리가 연주할 곡은 젓가락 행진곡. 너 전문이잖아. 네 전문이잖아. 우리 태영 군은 약 8년간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너희들 따라갈게. 난 뭐 하면 돼? 야, 이거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파트너, 이거. 네. 오! 그 다음 뭐야? 10분 재겠다. 지금부터 10분을 잴 거야. 파트너, 미술. 미술, 미술. 어, 이거 맞아? 파트너, 미술. 맞아. 아니, 누워주지. 아, 우리 같이 해야겠다. 야, 이거 나눠야겠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거 혼자서 못 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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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다음에 이거 미 그다음 미 미? 아니 그냥 도랑 도야 도랑 도야 악보 필요가 없어 악보 필요가 없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악보 잘 봐야 돼 그냥 똑같아 이게 그냥 거. 간단하게 보면 돼 자기 걸 가지고 있으면 되네 이게 끝 아니야? 이게 끝이야? 빰빰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면 끝인 거 같은데? 야 우린 잘하니까 이러면 플러스 점수 받지 않을까? 자 점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 어, 그래 반갑게 하자 왜 또 잘해? 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이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라서 상관없어 5시 3분이야 빰빰빰빰 빰 빰빰빰빰빰빰빰 이래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니 누가 어떤 담당을 해야 될지 근데 이거 체크한다고 될까? 우리 감각적으로 할까 그냥? 나 이거 악보 솔직히 볼 줄 몰라 이게 도돌이표예요. 오케이. 도돌이표라서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도돌이표라서 다시 처음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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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한 번 더 가. 이거 얘네들 도돌이표 한 번 몰라가지고. 오케이 두 번 한 번.
야 여기 어렵네. 내가 도와줄게 하나. 이거 이게 1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완벽한데? 도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야, 한번 해보자. 아 이제 너무 많이 들었더니 약간 정신이 딴 데 나가 있는 것 같아. 3분 남았다 3분. 빰빰빰. 다시 해봐. 빵.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치지 마! 이명 들린 것 같아. 2분 남았다 2분. 5시 8분이다 2분. 이걸 빼고? 여기로 바로 간다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건 무시해? 네. 이건 무시해. 네, 이건 무시해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해보자. 오케이. 도전? 아, 10분 안 됐어. 예? 여기 좀 쉬자. 귀를 좀 쉬자. 빰빰빰빰 이게 필요한데. 이제 거기 간다고? 1분 남았어. 1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도미. 그러니까. 도시인데? 아 도시. 뒤에 거 대볼래? 바라. 아 그 감점 받을 수도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선생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야 마무리 리허설 하자. 정말 너 철저한 아이구나. 10분이라 10분에 스탑. 10분 보기는 없어. 너네 성공할 때까지 못 가 집에. 알겠어? 저도 하고 싶은데. 제 차례까지 안 와요, 선생님! 나 여기 할게. 이거 충치 아니야, 충치? 선생님, 그 귀 같아요, 귀지. 전정국 선생님 배꼽. 따따따따다. 따따따따. 안 돼! 야, 바로 펴야 돼.